자, 좀 전에 지렛대 효과까지 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목이 아까 그 내용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258페이지로 가시면 258에 그 위험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다섯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지렛대 효과까지 봤죠. 금융 쪽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위험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의 유형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금 법인요. 오지선다는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사업상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자,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와줘서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적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은 안 변해요. 계속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항상 변하죠. 내가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 공급을 했는데 공급이 과잉돼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 피할 수 없고요. 운영이라는 거는 갑자기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변동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요. 위치적 위험은 처음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이제 부지를 사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위험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동묘지가 들어섰다는 위험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요게 나왔었고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은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자금의 융통으로 부채를 많이 빌리면 지렛대 효과 커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죠, 그죠? 자, 법률적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정책이 안 바뀝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정책이 갑자기 규제한다는 거는 규제에서 내가 정책이 변화돼서 내가 위험한 거고요. 자, 인플레라는 것은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대료에 대한 원금의 실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위험하죠, 그죠? 구매력이 손실되고요. 또 이따가 프린트에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있어요. 차입자가 투자자고요. 대출자가 은행인데, 만약에 얘가 2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얘한테 10억 냈고요. 얘한테 10억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주게 되면 얘가 갚아나가죠. 그 원리금은 상환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 은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고정보다는 변동을 원합니다.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해야지만 올려받겠죠. 그죠? 요건 이제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니까 이따 보여드리고요.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과 주식 같은 건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유동성이 높은데 부동산 유동성이 낮습니다. 낮은 현금성이에요. 그러면 금매물로 내놓게 되면 싸게 내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안 와요? 손실이 와요. 오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사금 법인유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가 있어서 이 공인자격증은 출제할 수 있지만 내가 출제하면 강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자격증에서 애들하고 같이 냈던 문제가 요 세 가지의 위치적을 딴 걸 넣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사업상의 시장 운영 위치만 나와야지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는다?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금융적이 들어가면 됩니까? 법률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오냐? 내가 사업장을 차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258페이지 사업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수익에 대한 변화고요. 밑에 가시면 기업의 시장위험이라는 게 있죠. 시장이 그냥이에요. 침체돼서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바뀌었죠. 불확실성하고요. 운영은 이제 영업경비 변동만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법률 쪽으로 갈게요. 260페이지 법률 쪽은 법 제한이 많아서 그래요. 법적 환경이 변해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면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상승해서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부동산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구매력이 위험되는데 자 이게 나옵니다. 따라서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대출자는 고정이자 대신 어떤 이자를 원하죠?
변동이자를 선호하죠. 요게 두 번 나왔습니다. 이따 프린트 풀 거지만. 유동성은 부동산은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럼 시장 가치에 대한 손실이 가능성이 유동성 위험이다.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익률도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했는데 이자율 위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까지 보시면서 프린트 2번 문제 풀어봅니다. 스타트. 자, 좀 전에 풀었던 건데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장래에 이플에 지향되면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대신 고정을 원합니까? 변동을 원합니까? 변동을 원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261페이지 가시면 수익률로 가겠습니다. 수익률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은 이제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률인데,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투자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A에 대한 투자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합니다. 그래서 1억짜리를 사서 내가 얼마의 수익이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억을 투하했다 그래서 1억이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가치가 되죠. 객관적 수익률이 되고요. 사전적 수익입니다.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니 기대니까 아직 안 했죠. 그렇죠? 예산 순수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벌어가면은 20%를 예상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최소한 내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나와야 다. 그래서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대가 커야지만 투자하시겠죠. 투자하시고요. 자 얘가 크면은 기각하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채택되고요. 이건 기각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개인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얘가 만약에 10%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투자하시는데, 얘는 30%를 요구했는데 안 넣어줬어요. 투자 안 하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겠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최소 이 정도로 나와야겠다. 근데 이건 투자하기 전에 의사결정. 투자한 후가 1년 후가 지나봐야 아는 것은 실현이에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럼 1년이 돼봐야 아는 1년 후의 수익률로서 지금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나중에 검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대가 나오면, 예상이 나오면 기대 찍으시고요. 요거는 그냥입니까? 최소가 나옵니까? 자, 이걸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1년 후는 1 찍으셔야 되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밑에 가시면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얘는 투자로 기대되는 이라는 게 나왔고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이다. 기대 수익률이다. 요거는 그냥입니까? 최소한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수익률로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얘가 내부적인 수익률이다. 자, 이건 이제 내부적이면 얘는 이제 외부적 다른 대안이니까 외부적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외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아니, 지금 262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외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262페이지에 두 번째 262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지금, 요게 이제, 없으면 안 해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정도 할 거예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넘겨보세요. 내부 수익률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292페이지 가시면, 292페이지 가시면 292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게 무슨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내부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을 얘기해요. 기대.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거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려는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게 더 나와줘야 되면 이걸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여긴 그냥이에요. 이 내부예요. 바깥은 외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와갖고 여기 분석했어요. 그럼 자체적인 내가 투자하려는 내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창밖을 봤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른 대안이 보입니까? 다른 대안들은 내가 이걸 투자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거와 비교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이야 내게 더 나와야 돼. 나와야지 외부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얘가 딱 봤더니 여기 현수막 걸려준 거는 요건 20% 주는데 30% 준다고 나와 있어. 그럼 그냥이야 마음이 흔들려. 흔들리죠. 내 걸 안 투자하겠다는 거죠. 외부적인 걸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럼 딱 봤더니 30% 보이죠. 그럼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30% 이상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투자할게라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내 거야. 내 자체고 요구는 그냥이야 다른 대안 거야. 다른 대안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부는 무슨 수익률이죠? 외부는요? 요구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3월달 가면은 모의고사 같은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론 점수가 누가 많이 나온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여러분들. 따라서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왜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내기하자라는 게 그냥 자신감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부가 기대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고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제가 거기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아까 그래서 262페이지 가시면은 262페이지에 요구 수익률을 그냥입니까?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까? 외부 수익률도 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한 후를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수익률, 사후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양가로 2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밑에 박스를 그냥 정리하세요. 박스에다가 별표를 쳐보시고 쳤어요? 그럼 3번하고 이 박스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한 부분인데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겠죠. 가볼게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저 A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을 하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라는 거는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럼 아직 안 샀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가격을 올려놓습니까? 올려놔요. 투자 안 한 상태에서 가치만 올려놓는 거죠. 내가 2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한다,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갑니다. 이걸 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균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대보다 요구가 커요. 투자하시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죠?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주면 사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다. 반대로 간다. 나중에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를 풀면요, 이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4번을 물어보고 요 가정을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 기념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죠. 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안 같아져요? 나중에 같아져요. 자, 얘는 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지죠? 하락돼야지만 같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기대가 작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같아지죠? 높아져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바로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지금 3번하고 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 8번. 자, 3번을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지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서 어떤 투자 수익 요구 수익 기대보다 크죠? 그럼 그럽니까? 요구가 큽니까? 요구가 크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그냥요. 투자를 기각해요. 수요는요? 가격은요? 기대 수익률은요? 높아지죠? 그럼 바로 물어본 거죠. 그런가요? 기대 수익률보다 어떻게 된다? 점차 상승하다는 거죠. 이거 출제됐어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에 가정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바이레트로 물어본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8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투자를 퇴착하려면 요구가 기대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가시면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20억을 투자하는 금액이고요. 투자가치가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어떻게 돼요? 시장가치가 더 크면은 선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고 이건 주관적이다.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예상순수익을 요구순이라는 거 아까 배우셨죠. 할인합니다. 이 할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 카드깡 엉깡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깡깡. 그죠? 자,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주고 물건 샀어요. 그럼 현찰로 100만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끌어줄까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현찰 달라고 하겠죠. 자, 어음은 개념입니까? 1년 후입니까? 그죠?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는 시장가치는 현재지만 이 수익은 미래입니다. 그냥 해야 돼요? 이걸 할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상품권도 개념입니까? 깡을 합니까? 깡을 하죠. 빨리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백화점 상품권은 가치가 높죠. 그럼 할인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근데 딱 봤더니 위험한 어음이나 상품권이에요. 그럼 그냥 할인율을 높여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할인율을 높여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원리로 가져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 가볼게요. 오른쪽 투자가치라는 게 있나요? 투자가치는 밑에 식이 있는데 그 식이 계산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미래의 편익 현재 가치로 그냥입니까? 할인을 했습니까? 주관적이고 시장가치는 객관적이죠. 그럼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3번.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면 투자하죠? 작으면 투자 안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딜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냐면 일단은 먼저 순서가 가볼게요. 요구 수익률부터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264페이지로 갑니다. 자, 26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게 있나요? 상쇄는 비례예요. 반비례다, 비례다. 위험이 높아서 수익도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수익률과 위험은 비례인데, 그 중간 라인쯤에 보시면은 요구수익률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자, 요구수익률은 두 가지로 적용돼요. 구성이.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자,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이자예요. 자, 그럼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금리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확실합니까? 자, 시간의 대가는 뭐냐면 1년 있다 연 2%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요구수익률이라는 것은 아까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했죠. 그래서 포기한 기회비용이기도 해요. 이게 수익률을 포기한 기회비용. 그래서 이건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하고. 근데 무위험률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투자자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얘도 높아지겠죠. 얘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투자자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저랑 여기 국민은행 가갖고 정기예금 2% 달라면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럼 일정 시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투자자. 그럼 주관적이라는 거는 할증률이 달라요. 위험 할증률이.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할증률은 이 위험의 대가예요. 그 위험이 높을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피셔 효과거든요. 어빈 피셔가 얘기했는데 미국의 1930년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인플레가 심했습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인플레도 고려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까지 간다.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아예 가버리시면 자, 아니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박스에 보시면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합쳤죠. 그래서 이걸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무위험이라는 율이 있죠. 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국공채 이자나 정기예금 이자죠. 자, 1번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무위험률 크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경제상황과 관련이 돼요. 경제상황과 관련되지 투자자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4번 따라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도 상승하죠. 그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도 하락하죠. 그런가요?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대가는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에서 개인으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자가 2%라면 나는 4%를 더 요구했어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위험이 증대에 따라서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체계적, 피할 수 없는 게 위험할증률이라고 하고요. 자, 위험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따라 내포되고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성향에 따라서 요구수익률이 반영하는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 다음 이제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요.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투자자는 할증률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위험의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관리. 자, 그래서 그 관리가 나오는데요. 그, 일단은, 여기를 가볼게요. 일단은 전 페이지 가셔서 그 263페이지 가시면 이것만 좀 체크하고 올게요. 263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대부분 합리적인 투자자는 무슨 혐오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위험 혐오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넘겨보세요. 위험 중립형은 밑줄만 위험의 크기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기대수익만 따라서 행동하죠. 근데 위험 선호는 수익보다는 위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져 수익이 커지면 효용이 커지면서 위험에 대한 대가는 수익이 조금만 증가해도 동일한 효용을 느낀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다 제가 아까 합리적인 초저자는 개입니까? 위험 혐오적입니까? 넘겨보세요. 거의 다 위험 혐오적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는 자체가 꼭 우리가 위험을 피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을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한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립니다. 거의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가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혐오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A하고 B하고 이제 C 대안이 있어요. A 대안과 B 대안이 다 부동산인데요. C만 우리가 배웠던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 그럼 정기예금 이자죠? 무위험률. 정기예금 이자는 2%밖에 안 준대요. 자,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따져봅니다. 따지면은 기대수익률이 얘가 똑같이 10% 10%고 얘가 2%면 표준편차라는 단어가 위험이에요. 그죠? 그럼 표준편차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낫다, 작은 게 낫다. 작은 게 낫죠. 그럼 얘가 만약에 5%다, 얘가 4%다. 물론 이 정기예금은 위험이 제로입니다.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표준편차가 아예 제로래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자, 둘 중에서는 작은 거 선택하죠? B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자, 여기 표현 안 됐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B를 선택했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수익률이 같죠. 그래서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데 투자하겠어요? 덜 위험한 거 선택하겠어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덜 위험한 거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위험을 완전히 피했다면 은행에 투자했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감수하지 않았다면 그냥입니까? 은행에 투자합니까? 감수 안 했어요? 감수했어요. 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투자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한테는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번지 점프를 얘기해 볼게요. 갑돌이가 신입생 환영회 때 100명이 갔는데 다리에다가 줄을 맸어요. 자,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1m 가장 고보스럽다는데 얘는 고소공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뛰어내려요. 그냥 됩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그죠? 근데 안 뛰어내릴까요? 돈 주면 뛸까요? 뛴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주관적으로 다를까요? 혐오도 달라요. 그래서 10만원만 주세요 라는 애가 있고요. 100만원만 주세요 라는 애가 있고요. 1000만원 주는 애가 있죠. 근데 얘는 10만원 안 뛰고 100만원 안 뛰고 1000만원 생각해보고 1억 준다면 그럽니까? 뒤에서 밀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대가가 주어진다면 뛰어야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인데 유격훈련에서 야 너 떼내려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그냥 야 발로 밀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어 이게 IMF예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위험의 피형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그죠 그죠 감수 안 했다면 은행에 투자했죠 얘는 그냥 있어요 B에 투자했어요 왜 수익이 어떻게 돼 같죠.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죠. 그런가요?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까요? 감수하는 위험이 있을까요? 있죠.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혐오도가 달라요.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이따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혐오도가 똑같다, 혐오도가 다르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거기 갈게요. 자, 밑에 위험의 피형이라는 게 있죠? 263페이지 맨 밑에 있나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려는 이성적인 행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넘겨볼게요. 자, 이때에 따라서 보상을 얻고자 하는 보상형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써보세요. 동일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해서 더 큰 수익을 요구하죠. 그럼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거의 다
이 태조조는 다 위험 회평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오셨고요. 266페이지로 가죠. 자, 이제 그냥입니까?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 회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요 위험 회피하고 맨 끝에 3번 위험 전과랑 묶어보세요. 이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자,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 자,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아까 그냥입니까? 무위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위험의 전가는 틀려요. 이게 바꿔서 나왔거든요. 자, 위험의 전가라는 것은 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이요. 물가가 상승해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그럼 100만 원 받는 게 수입이 떨어지죠. 가만히 있어요. 가격 올려요.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죠? 임차인한테 전가시킨 거죠. 그런가요? 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나중에는 보험회사가 낼 수도 있죠. 이런 거.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바꿔냅니다. 자, 자치기는 그냥이요. 위험의 회피예요. 회피 있어요? 찾았습니까? 266페이지 위험의 회피 찾으셨습니까? 자, 미소 치세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나요? 안전한 것만 가져겠다는 국채의 수익률 같은 거. 근데 투자자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어느 쪽의 위험의 전가는 회피와 똑같습니까? 이건 남한테 전가시킵니까? 보험회사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물가상승에 임대를 올려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따 바꿔낼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축소라는 자체는 컨트롤하는 건데 위험의 축소라는 자체는 우리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 위험의 축소에 대한 방법은. 근데 그 세부적인 처리 방법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보수적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나왔었는데 보수적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A 대안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예 기각하겠다는 것을 보는 거죠.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수익은 낮게 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높게 봐요. 거의 기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켜요. 기대 수익률을 상향한다, 하향한다. 하향 조정시킨다.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수적 예측 보이세요? 찾았어요?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 상향, 하향. 가장 최소 추계치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자, 이건 요거예요. 아까 요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할인율을 높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키겠죠. 하향이 맞습니까? 상향이 맞겠습니까? 상향 맞죠. 지금 위험 조정 할인율 보고 계시나요? 요구 수익률 하향, 상향.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낮은 할인율, 높은 할증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죠. 그런가요? 자, 평균 분산과 포트폴리오도 다 이제 이것도 위험의 통제인데 이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가기 전에 문제를 풀고 이건 마지막 설명합니다. 지금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한 게 4번, 5번, 6번, 7번, 9번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자, 아까 배웠던 건데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4번. 그러니까 위험 처리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은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자, 5번 갑니다. 자, 지금 부동산 투자 위험 및 위험 관리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건 전가예요? 회피예요? 회피죠. 자, 부동산 투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아까 우리 봤었죠. 그죠?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하는 것도 높이겠죠. 그런가요? 위험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에서는 위험의 관리에 요구 수익률을 하향합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관리할 때 위험을 올리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와 평균 분산은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으로 갈게요. 페이지 267페이지 가시면은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통제인데 얘는 이제 정의만 나왔지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페이지 가시면 267페이지 맨 위에 있나요? 자, 할게요. 자, 탄력성하고 좀 비슷해요.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종속 변수에 대한 결과, 이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로서, 따라서 투입 요소, 따라서 결과치, 이걸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위험 요소를 집어넣었더니 수익률의 변동이 변화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민법하고 개론이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모의고사 쉽게 나오면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평균이 60점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따라서 표준편차, 이게 평균에서 표준편차가 벗어날수록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플러스 막 30점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30점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차가 얘가 플러스 5점인데 마이너스 5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민법은요, 자, 잘 나오면 92이고 못 나오면 30이고 개론은 잘 나오면 65고 못 나오면 55라면 그냥입니까? 민법이 더 위험합니까? 그렇죠. 표준편차가 더 세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요, 더 민감도가 커요. 그죠? 이 수익률에 대한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1%씩 찔렀는데 얘가 30% 더 변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영업경비가 더 민감합니까? 그죠? 민감할수록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위험 요소를 미리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집중 관리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변동시켰을 때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인데 가장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그냥 이대로 집중 관리해야 돼요. 그 영업 경비와 공신률 등 같은 것들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의만 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건데, 자, 이건 계산 문제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세요. 자.